뭔가 혹시 정의하는 걸 좋아하세요? 100%다?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신중하게 좀 얘기해. 저 100%라고 얘기하네요. 99.999%라고요.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. 다들 진짜 자기소개에 그 부담감이 다들 많긴 했나 봐요. 저도 많았지만 다들 많았죠. 아니요, 영호님 장소는 완전히 인상 깊었어요. 아, 우리 현석 씨가 또 있네요. 영호 씨한테.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. 금사빠이지만 금사식이 아니다. 아, 아 맞아. 아, 맞아. 근데 아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. 아, 그 말이 또 괜찮은 말이에요. 아랫번 말했다. 아, 제가? 네, 맞아요. 제가 네. 딱 그 여섯 단어, 여섯 글자로 되게 많은 걸 내포에서 담아서 표현하셨잖아요. 신경 쓰여, 신경 쓰여. 인상 깊었어요. 오, 맞아요. 그거 네. 좋았어요. 맞아요. 되게 뽀뽀 발언도 여러 사람들 신경 울렸겠지만 저는 그 금사빠지만 금사식은 아니다가 엄청 와닿았어요. 영식님 지금 졸리셔. 지금 어떻게 졸려요? 저 12시, 10시 반에 자니까 그러니까. 12시에 고장 나요. 잘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최근에 많이 못 잤으니까 좀 쉬어요. 쉬면 안 되는데. 피곤하시구나. 아, 저 쉬면 안 되는데. 멀리 안 갈 거예요? 어제도 한 시간 걸고 그러고 거기다 잤다. 아, 솔로 나라를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낚아채요. 멀리 못 가요. 저건 귀는 열려 있어요. 아, 광수. 어? 뒤로 치셨다면서요. 재밌는 거 해볼까요? 어, 해줘요. 어, 재밌는 거요? 네. 현숙이 저랑 나가서 얘기하는 거. 재밌는 거 하자면서 현숙 씨 나오라고. 현숙이 저랑 나가서 얘기하는 거. 잘 갔다 오세요. 어, 네. 어디 가세요? 오, 나가서 재밌는 거 행동이 이제 현숙이 안 좋아해? 아, 챙겼어요. 어, 깜짝이야. 아휴. 눈사이. 아. 야, 방금 드라마였다. 아, 너무 무서웠다. 와, 방금 드라마였어. 아, 잠깐 소름이었어. 아, 저 새. 약간 이런 느낌. 오. 소개할 때 좀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. 저 어떠예요? 저보다 5살은 어릴 줄 알았어요. 아? 아 진짜요? 어, 저는 네. 약간 처음 왔을 때 여자 중에서 확신해 내가 맏언니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맏언니가 아니어서 아, 좀 놀라긴 예. 했는데. 아, 07학번이시죠? 빠른 88이어서 06학번. 아, 빠른 88이세요? 아. 네네. 당연히 저희 학교 친구 중에서 간 애가 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알 것 같은데. 서울과거가 있었나? 근데 대학생들 뭐 다 아나? 모르지. 모르지. 하버드 간 친구. 누군지 알 것 같죠? 아, 네. 알 것 같아요. 근데 저랑 되게 교류는 별로 없었어요. 아, 그, 아, 와, 저렇게 아는구나. 저랑도 교류 잘 없어요? 네. 네,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아, 저, 아, 맞다. 네. 저 강수님 오늘 얘기하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게 그 네.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아서 했다고 네, 네. 했잖아요. 그 부분이 나랑 되게 공통점이 있다? 아, 네. 이 생각은 했어요. 사실 화장품 좋아하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으세요? 어, 아, 전 이유 없는 것 같은데. 제가 네. 사전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. 뭔가 좋아할 때 이유가 생기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. 어머, 네. 진짜?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없습니다. 와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거에 이유를 찾는 사람인데 뭔가가 좋아졌을 때 이유가 안 생기면 진짜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좋은 말이네. 멋있는 말이야. 근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봤어요. 네, 맞아요. 그냥 막 좋아지네. 어. 뭔가 혹시 정의하는 걸 좋아하세요? 정의하는 걸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뭔가 네. 틀 안에 가두거나 100%다?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100%다?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신중하게 좀 얘기해야긴 한데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요? 그 말 좋아하잖아. 자기 100% 없잖아요. 광수 씨는 99.9%만 있지. 저 100%라고 얘기하네요. 저 99.999%라고요. 100%여도 네. 그런 말이 이 세상에 100%는 100% 없으니까. 예. 다만 한 가지 오류는 있으니까. 저 깜짝이야. 이런 와, 말을 하는 많이 통하네. 여자 중에 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저는 99.999%지 100%라고 얘기하네요, 저. 근데 그게 맞잖아요. 그게 맞죠. 네. 그러니까 뭐 그렇던데 뭐 카더라 이런 거 약간 좀 약간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. 약간 제 직업병일 수도 있고. 아, 뭐 사실 확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. 제 성격일 그, 네. 수도 네. 있고.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요. 왜요? 이유가 뭐예요? 제가 뭐 인류의 기원 이런 거를 인류의 좀 기원?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. 그런 걸 생각해요? 이 세상이
불연속적이잖아요. 아, 불연속적이잖아요. 네, 이렇게 점점 현미경을 됐을 때 근데 이제 9와 100 사이에 공간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100은 없다. 네. 이 세상에 100은 없다. 라고 항상 생각해요. 그리고 뭐 사실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.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사실 양자역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 양자역학 얘기를 한다고요? 불러내갖고 여자한테요? 크리스토퍼 놀란도 아니고요? 본인이요? 아 근데 왜 이런 거에 빠져 있냐라고 하면은 아, 뭔가 세계관을 창조할 때 좀 네.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네. 아, 저희 직업적으로 그 본업에서 뭔가 스토리를 짤 때 그래도 과학적 사실에 토대해서 말이 될 법한 얘기를 짜는 걸 좋아해요. 그게 아니면 제가 화가 나요. 그러니까 뭔가 설정에 오류가 있고 이런 거가 있으면 좀 화가 나는 타입이에요. 그냥 네. 잘 안 넘어가죠. 안 넘어가죠. 그게. 네. 근데 뭐 이런 거를 뭐 사실 이성 중에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어요. 저의 성향이고 아, 네. 강수님의 성향이 네. 어쩌다 보니 일치하고 어, 제가 어쩌다 아, 내가 현숙이었으면 뭐 흥미로운데 좀 딱딱했어요. 맞춰준 정도? 왜 나한테 양자역학 얘기를 했어? 사고 체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체계가 비슷한 거를 확인했습니다. 쉽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. 네. 완전 효율적인 거 중요시하고 그 현숙님하고 얘기할 때 이제 100% 없다 이랬는데 본인도 그렇다.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뭔가 한 번은 얘기 더 해보고 싶어요. 네. 연애 프로에서 남녀가 양자 역할을 얘기할 일이 있을까? 현숙 씨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? 그러게요.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. 오! 전형적인 이과생들의 그래 이과생들 대화 이과생들의 대화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그치 이 세상에 100%라는 건 없지. 같은 말을 하네. 99.99%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100%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광수님께서 나는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100%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. 99.99999와 100의 아주 큰 공간? 큰 뭔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신선하고 신선했어? 그래서 그런 대화를 엄청 빠르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엄청 재밌었어요. 근데 야~ 재미는 같은 공통적인 얘기여서 재미는 끌 수 있어도 이성적으로 안 느낄 수 있잖아요. 이런 곳에서 특이한 낯선 곳에서 왔는데 나랑 너무 비슷한? 얘기가 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일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는 좀 느끼네. 이게 직업적으로 뭐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우리 어차피 뭐 술 먹으면은 뭐 방송국 관계자들이나 연예인들 뒷담화하기 바쁘잖아요. 뭐 그러니까 그런 거, 공통점이 그런 거잖아. 그럼, 일반적인 그렇지. 분들은 보통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취미가 뭐예요? 뭐예요?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저는 좀 광수가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. 어? 아.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. 얘기하는데 근데 현숙 씨가 의외로 너무 신선하다고 잘 맞고 앞으로 우리 광수가 현숙 씨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노력을 하면 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영식 씨는 정말 불안해해야 되겠네요. 이거는 또 저 모른다.